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많은 통신비를 납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개개인으로는 식구들의 3, 4인 가구는 3, 40만 원을 내고요. 그 가게마다도 통신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유선전화비에 그다음에 무선통신비. 그렇잖아요. 인터넷 연결해서 결제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재발 통신재발 3사가 영업이익 5조 가까이 벌고 있다는데 통신비나로 고물가로 부터는 서민 자영업자 생계비 부담을 낮춰달라. 네. 방금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달려온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아, 용산에 있다 이려고요? 예, 용산 집무실에서 아. 피켓팅 하고 왔습니다. 그 손팻말 거기서 쓰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 빌려왔습니다. 날 안 덥습니까? 매우 덥지요. 덥지만 할 일은 해야죠. 지금 서민들의 서민 이렇게 날이 더운데 서민들과 자영업자의 가슴은 지금 시베리아 동토 같은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자, 이어서 손님들 어서 어디서 손님을 몰고 다니는 가수입니다. 풍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풍금입니다. 네. 어서 있어. 어서 있어. 자영업자분들 많이 웃으시게 손님분들 좀 많이 와주 있어. 네. 지난주에 그 풍금 TV 네. 차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유튜브로 딱 알람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나절이었잖아요 그때. 네. 보면서 갔어요. 네. 들으면서 네. 라이브로 풍금 씨 노래하는 거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가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네. 잘 봤어요. 하여튼 풍금 졸음 운전을 예 예방. 저도 풍금 TV 종종 들어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자 주시는 사장님들도 요즘 저 이 재료비가 너무 올라도 힘들다 말씀 많이 하고 계신데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 이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뭐 진짜 뭐 양파, 감자, 배추 뭐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맞아요. 뭐 그다음에 식용유 뭐 50% 뛰었다. 근데 한 프랜차이즈 치킨 프랜차이즈세요? 식용유 가격을 올리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너무 어렵겠죠? 네. 그럼 가맹점들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가격을 올리겠죠. 치킨 가격을. 아까도 저 치킨 가격이 3만 원 됐다고. 지금 막 보이콧 캠페인 한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점주님들 잘못이 아니거든요. 본사에서 올리니까 이제 올리는 건데 이 한 프랜차이즈 점주님 본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식용유 가격은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대로 공급을 해주고요. 대신 팡팡 쓰던 광고비를 줄여갖고 상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는 좀 더 많은 돈, 좀 더 많은 영업이익, 좀 더 여력이 되는 세력이 고통분담에 나서줘야 됩니다. 그다음 농수축산물 우리 사러 갔을 때 지금 무서워서 못 삽니다. 거기 할인 쿠폰을 예전에 3천 원, 4천 원 붙여서 판 적이 있거든요. 이걸 대대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예산 배정을 보니까 1,100억이에요. 1,100억이면 1,100만 명 국민들에게 1인당 만 원 주고 끝난다는 거거든요. 선착순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때는 쿠폰을 대대적으로 그 이미 이제 가격이 몇십 프로 이상 뛴 농수축산물 가격에 붙여주는 거예요. 쿠폰을. 네. 우리가 마트나 전통에 갔을 때 이게 어떻게 만 원이야. 근데 알고 거기에도 정부에 지원해주는 3천 원짜리 쿠폰이 붙어있으면 부담이 훨씬 덜하잖아요. 네. 요걸 대대적 시행이라고 제가 호소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빚으로 손실을 입은 청년들을 빚을 그 탕감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그 열심히 저축하고 빚 갖고 한 청년분들은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또 자영업자분들도 지금 뭐 돈 빌렸는데 금리 인상 통보되고 만기 연장 안 해줘가지고 애먹고 어쩔 수 없이 심지어는 뭐 다른 재산을 처분하거나 친구들 돈을 빌려 가족 돈을 빌려서 갚고 그러거든요. 속상하죠. 당연히 비투나 영끌로 투자한 청년이나 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는다면 그들에게도 일정의 채무조 그러니까 만기를 연장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장기로 분할해서 이자를 갚게 한다 이런 건 해줘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네. 여기 문제는 그걸 은행들이 아니라 국민 세금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니 떼돈을 벌고 있는 은행들이 그걸 하게 강제를 하는구나 유도를 해야죠 국민 세금 어디다 쓰냐고 아니 국민 세금 그럼 어디다 써야 되냐 한정된 재원은 코로나19 때문에 망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이나 뭘 땀 흘려 일하다가 코로나19 때 어쩔 수 없이 망한 분들이나 망할 위기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세금 지원하면 국민들이 오케이를 해요 그 분들은 진짜 자기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멀쩡한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회사 갑자기 망해가지고 쫓겨난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얼굴 확 깎인 노동자들 돕는다면 이어야 되는데 땀 흘려 일한 게 아니라 네. 사실상 투기 자기 책임하에 투기를 그게 투자하든 투기든 했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져라. 다만 이 사람도 우리 국민이니까 장기로 저리로 이렇게 대안 대출해 주는 것은 은행들이 금융위원들이 네. 하게 하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한 청취자께서
안 소장님 얘기 듣다가 앉은 거를 국회로 예. 가실 생각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앉은 거를 TBS로 계속 또 보내주십시오. 자, 예. TBS에서 계속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자, 오늘도 사장님 지금부터 두 분을 만나볼 건데요. 먼저 그러면 앉은 걸 소장께서 헤드폰 끼셨죠? 예. 예. 먼저 첫 번째 사장님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서울 경기 지역 식당에 고기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잘 나가는 정육점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호점을 내고 제 인생의 가장 최고점을 찍은 그때 시련이 찾아오더군요. 최고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참 힘들었습니다. 그냥 다 끝내고 싶다는 비겁한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러다 마음을 잡고 다시 지금부터 시작해서 2년 전 지금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욕심내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안 소장께서 짤막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인생의 고비를 이겨내고 새롭게 시작하신 사장님인데요.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먼저. 네, 저기 서울 마장동에서 예, 수입육 전문점을 하고 있는 한성미터 대표 정지원입니다. 한성미트 대표 정지원 대표님. 예, 딱 이제 고깃집이라는 게 이제 한성미트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사연이 짧아가지고요, 사장님. 저 읽으면서도 네네. 굉장히 막 가슴이 좀 떨렸어요. 왜냐면 최고점에서 바닥으로 떨었다는 부분이 너무 네, 그러니까 충격적이기도 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래요? 아, 제가 이제 좀 젊은 나이에 이제 좀 시작을 해서 이제 정육점이랑 중국집이랑 이제 세 군데를 이제 영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가 잘 돼서 이제 정육점 2호점을 이제 마천시장에서 이제 개업을 했는데 이제 개업을 좀 이제 개업식을 좀 늦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한꺼번에 오지 않고 천천히 오다 보니까 이제 좀 술을 좀 많이 먹게 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곤해서 이제 친구 차에서 자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운전을 하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났어요. 저런? 예, 큰 사고가 나서 이제 그 제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제 양쪽으로 무릎이 다 깨져가지고 무릎 수술도 해야 되고 갈비뼈도 유급대가 나가고 코도 깨지고 이제 머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머리 뇌가 좀 멍들어서 이제 자, 그게 뭐 이제 무슨 자 뭐라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심하게 멍들었고 지금 크게 지금 병원에 한 2년 가까이 지금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2년을 계속 입원해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한 1년 한 2개월 입원해 있고 이제 통원 치료를 한 8개월 정도 했었고요. 예.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그러면 나이가 몇 살 때였어요? 이제 그때가 제가 이제 32살 때였어요. 32살. 야. 지금 연세는 예, 이제 51세. 예. 그럼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야. 가게가 잘 안 되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제가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게 이제 나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네. 이제 가게가 이제 좀 이제 좀 엉망으로 돌아갔죠. 이제 직원 관리도 잘 안 되고 물품 관리도 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품 대금은 쌓이는데 영업 이익은 없고 이제 그때는 이제 또 저희가 장사할 때는 이제 포스라는 게 없었어요. 다 이제 대부분 현찰 장사였기 때문에 아, 그 포스가 계산대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네네, 카드 계산하고 그러는 그런 거. 네, 지금처럼 이제 포스가 있으면 정확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현찰을 직접 받아서 이제 했기 때문에 좀 손해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인생의 최고 고비셨는데 그때 심장이 어떠셨어요? 아, 그때 이제 좀 갑자기 좀 이렇게 제가 젊은 나이에 좀 성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무너져야 되나 하면서 이제 병원 생활을 끝내고 나서 다시 하려는데 몸은 따라주진 않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재기하고 싶은 마음에 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좀 투자를 받아가지고 좀 이제 제가 하던 일이 아니라 좀 다른 곳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경험도 없고 그래서 좀 많은 손실을 좀 겪게 됐어요. 오히려. 네, 그렇죠. 이제 다시 좀 재기하고 싶은 마음이 워낙 컸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좀 만회를 해보고자 좀 여러 군데 투자를 했다가 예. 좀 사기도 당하고 이제 좀 손실이 좀 막심하게 엄청나게 커졌죠. 몇십억 단위였어요, 그러면? 거의 한 13억 정도. 13억. 와, 13억이면 우리 뭐 서민 중산층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너무 힘드셔가지고.
네네. 예, 그 사연 중에도 비겁한 생각이라고 써져 있는데. 네네. 막 이제 흔히들 말하는. 그때 이제 예. 제가 이제 재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마저 안 돼가지고 솔직히 좀 비겁한 생각이지만 이게 이대로 살면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의랑리라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네. 거기에 가면은 이제 저 끝쪽에 이제 부두 이제 부두막 이제 항구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칼국수 집에서 이제 소주를 한 잔 먹고 한 두 시간을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제 기아를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생을 이제 여기서 오늘로 이제 끝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한참 막 고민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말 비겁하죠. 다시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때는 좀 재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저도 연대 보증 서달라 그래가지고 제 인감을 찍었다가 저도 뭐 파산까지 하고 이제 그랬던 일이 있는데 그때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뭐 제가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아는 일에 뭘 하더라도 해야 되겠구나. 지금 예, 정지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데다가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재기하려고 그러다가. 네네. 예. 그런 생각 드시죠? 교훈으로. 네네. 이제 그때 이제 그 생각할 때 이제 우연찮게 친구의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진짜 우연찮게 친구의 전화가 와서 술 한 잔 먹자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의 전화를 받고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 그 친구가 저를 어떻게 보면 살린 거죠. 예. 그 친구의 전화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 저는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이 세상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요.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살려줘서 그 친구랑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그래서 제가 빌린 돈은 이제 파산은 못 하고. 개인 회생을 신청을 해서 개인 회생으로 그렇죠. 개인 회생으로 갚았습니다. 예, 예, 예. 네. 끝났어요. 아, 개인 회생은 네, 그렇죠. 이제 예, 열심히 갚고 5년 동안 열심히 갚아서 끝났고요. 아이고 잘 됐네 그거는. 예, 이제 그 계기로 시작을 해서 다시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 중이고 이제 제가 정육점 사장이었지만 정육점 직원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진짜 아는 일에 사장이 아니라 직원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진짜 잘하는 일에 뛰어드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건 것 같았습니다. 친구분은 그때 우리 정지현 대표가 이렇게 어려웠던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유일하게 이제 저한테 연락을 안 한 친구였는데 예.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주위에 친구들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망한 거를 알고 나선 제 주위의 친구들이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제 곁을 지켜준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친구분 아, 진짜 친구입니다. 맞아요. 예, 진짜 친구. 이렇게 상황이 그게 되면요, 진짜 많이 알던 친구들 연락 안 옵니다. 맞아요. 예.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살고 있구나 이런 고립감을 느낄 때가 가장 무섭더라고요. 네네. 야. 근데 을왕리에서 그 비겁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거를 무슨 생각으로 비겁한 행동에서 뛰쳐나오게 됐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그때, 받고 네. 예 그때는 이제 그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친구의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전환이 된 거거든요. 을왕리에서 그 친구 전화를 을왕리에서 그 순간에 받았다. 술 한 잔 먹자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뭐라도. 예 제가 이제 술 한 잔 먹고 두 시간을 이제 그 앞에서 한꺼번에 처음에 바로 내려갈 수는 없었고 그렇군요. 두 시간을 고민을 해서 저는 그 와중에 전화가 왔던. 을왕리 이후에 전화를 받았다 그렇게 아까 이해를 들어가지고. 아니 을왕리에서 전화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극단적 선택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과중채무 때문인데 개인 파산제도, 개인회생제도 있고 또 서민금융진흥론이라는 정부의 공적지원제도 있으니 다 이것 좀 이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제 다시 우리 힘내서 이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너무 네네. 기쁘고요. 오늘 네. 그럼 지금 이제 주로 어떤 식당에 납품하시는 거예요? 요즘 고깃값들 많이 올라가 식당들도 힘들고 뭐 상추 세 개, 깻잎 두 개 나오고 막 난리인데 진짜 식당에도 가보면 어때 매출도 좀 올라갔나요?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재개하면서 이제 했을 때가 딱 2년 전인데 그때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식당 사장님들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네. 예, 근데 그때 이제 식당 사장님들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저도 좀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식당 사장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최대한 좋은 고기로 좋은 원가로 납품을 해드리고 이제 꾸준히 그 좋은 고기를 대주는 것밖에 없겠다 생각해서 식당 사장님과 힘을 합쳤고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고기를 납품하는 데가 제가 납품하는 데는 이제 제육볶음집, 네. 삼겹살집, 그다음에 이제 갈비집. 이제 주로 이제 식당 위주로 이제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장님 그 납품업체들도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촉구해가지고 그 방역증금 1차, 2차, 3차 이렇게 받긴 했는데 사장님도 그 지원을 받으셨어요? 아, 저희는 이제 못 받았고요. 이제 네. 그 제가 이 친구랑 마장동에서 이제 같이 하게 된 게 저는 식당을 이제 한 15군데에 이제 영업 예. 이제 식당을 갖고 있었고 친구는 마장동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힘들어졌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제가 친구랑 이제 마장동에서 이제 같이 합심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그때는 이제 좀 매출이 적었는데 제가 이제 식당을 가지고 오면서 좀 매출이 늘어났는데 아. 대려 이제 저희는 좀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매출이 여러 사정 늘어나면 예. 지금 얘 다 탈락시켜서 지금 억울한 탈락 엄청 있거든요. 제가 계속 구제를 촉구하고 있으니까 함께해 주십시오. 예, 예. 자, 사장님 사연 듣다가 청취자분께서 공감하는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저도 부도 난 후 오로지 친구 한 명만 만나고 의지하고 지냈던 기억이 나요. 어쩌면 옛날 저랑 너무 비슷한 사연이라고 예. 또 얘기해 주셨고. 공감하시는 네. 거예요. 네. 대단하시네요 사장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두가 힘든 시기 다들 힘내자고요 좋은 날 옵니다 아 이렇게 사장님께 또 전국의 모든 사장님께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 네. 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자 사장님 교통사고로 2년 동안 젊을 시절에 입원도 하고 그 뒤에 또 실패하고 옆에서 누구보다도 지켜보는 아내분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뭐 저한테 지쳐적은 말은 안 했지만 처음부터 제가 이제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저를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제가 뭐 내색은 안 했지만 저희 집사람들 옆에서 아무도 모르게 저를 가장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마음으로는 정말 너무 고맙고 네. 감사한데 제가 지금 표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현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아내분한테 지금 하셔야 되지. 예, 시작. 예. 늘 한결같이 신랑을 믿고 끝까지 응원해준 여보. 당신을 늘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만 표현을 못한 게 정말 너무 미안했어. 신랑이 이제 다시 지금 재기해서 이제 다시 성공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번 생일에는 내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꼭 하나 해줄게. 그게 악어가 됐던 뭐가 됐던 내가 꼭 사줄게. 여보 진짜 고맙고 사랑하고 고마워. 네, 아유 멋있습니다. 생일이 언제신데요? 음력 9월 19일입니다. 예. 오, 곧 다가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네. 와이프의 생일이. 네. 아유, 너무 슬프네요. 너무 감동적이요. 예. 풍금 씨가 울고 있어 지금. 울고 있어. 예전에 저도 아버지께서 사업이 망하셔가지고 아이고. 친구분들 다 떠나시고 막 그랬던 생각이 예. 나가지고. 예. 근데 지금은 일어서셔서 괜찮으시거든요. 예. 사장님도 더 잘 되실 거예요. 예. 그 들으시는 분들도 따뜻한 밤님이 사장님 목소리 힘이 있어서 잘 되실 거예요. 화이팅하세요라고 힘을 주셨습니다. 예. 진짜 잘 되실 거예요. 사장님. 네. 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됩니다. 이제.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매출이 늘기 시작할 때 홍보를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전국의 네. 식당 사장님들한테 마장동 한성 미트 홍보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직의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명감으로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는 한성 미트 대표 정지원입니다. 저희 한성미터와 함께 성공의 길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사장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들과 함께 꼭 성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직한. 정직한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아, 그래요. 와, 명언입니다. 명언. 예. 자, 마장동에서 고기 납품업 하고 계신 한성미트 정지원 사장님. 열심히 하는 만큼 이제 좋은 날만 오리라 믿고요.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사장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풍우 씨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사장님 힘내세요. 네, 정지원 사장님 임재범 씨 노래처럼 높이 높이 이제 날아가 다니시길 바라고요. 체리 피자님께서 네 한성 미트 기억할게요. 안심 덩어리로다가 주문할게요. 아이 사연은 슬프네요. 사연이 내기 같네요. 저는 김밥집 프랜차이즈 하다가
본사 갑질에 버티다 빚만 좀 아직도 갚고 있어. 아유 사장님. 저희들이 프랜차이즈 갚을 문제 많이 대응했는데 이게 대응해서 개선되면 뭐합니까? 그 전에 이미 폭삭 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문자는요. 건승을 빕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와 이거 네. 힘들어도 친구 한 명은 남더라고요. 내가 잘 나갔을 때 그만한 친구는 어디 갔는지 사장님 하팅하세요. 예. 네. 그래도 친구 몇 분은 남습니다. 맞아요. 망했을 때도 잘 나가는 친구들 중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네. 보면 그러니까 친구가 참 좋습니다. 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 이런 자영업 한다. 문자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36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온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민생경제연구소 안인걸 소장 손님들 어서 와서 가수 풍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청취자 문자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허리케인과 안 소장님의 왕팬입니다. 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1년 영업 중단하고 있다가요 1년 휴업 중입니다. 세금 등 은행 대출 못 갚으니까 공인인증서 발급이 안 돼갖고 코로나 지원금 같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연락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소장님. 지금은 아이고. 막노동을 하면서 버티고 삽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 지원금 받을 때 사업자 등록증을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받고 인증 절차를 걸칠 때 네. 아마 이제 그 연체, 특히 세금 연체 있는 부분들 갚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못 갚는 거잖아요. 지금 매출이 안 나오니까 소득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래서 본인이 그러면 공인인증서 발급이 또 안 예, 됩니까? 안 주는 것 같아요 지금. 공인중개사나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사망해서 배우자나 자식들이 받으러 갔는데 이건 전문 자격증이니까 승계가 안 된다 당신들한테. 분명히 부모 아버님한테 문자 왔어요. 지급 대상자 받아가라고. 네, 네. 본인 돌아가셨거든요. 네. 자식들하고 배우자 갔어요. 이건 전문 자격증 승계가 안 된다. 공인중개사나 개인택시 자격은. 그래서 못 받는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한 분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 애청자들께서 지금도 이런 크고 작은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가 010-2279-4251이니까요. 2279? 예. 4251. 4251. 예, 그래서 2279-4251. 방금 문자 주신 분 포함하여 어쨌든 코로나 손실보전금, 특고 프리랜서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문제는 저희들이 뿌리를 뽑겠습니다. 많은 상담 분들이 받고 전화할 텐데 자신이 네. 감당할 자신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지난주 화요일날도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중소상공인들 전국에 200명이 모여서 제발 좀 억울하고 애매한 탈락자들 구제 좀 해달라고 집회도 하고 행진까지 네. 하시더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일을 저희들 끝까지 함께 해야죠. 네. 자 이제 손님 온다 어서 오십시오. 두 번째 사장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풍금 씨가 소개해 주세요. 10년 넘게 퀵서비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동대문에서 한정식집을 했었는데요. 잘 안 돼서 다 정리하고 이쪽 일을 시작하게 됐죠.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잘 됐습니다. 그러나 우후죽순 업체가 생겨나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몇 년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네요. 남는 게 없어도 너무 없어서 지금은 직접 배송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건강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긍정적 마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막히는 길 힘들고 지친 일상에 허리케인 라디오가 큰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네, 퀵서비스 사무실 사장님이신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요즘은 직접 배송 일도 하고 계신가 봐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중국 다산동에서 퀵사무실을 하고 있는 67살 김성국이라고 합니다. 예. 요즘 사업이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업체가 이제 많이 생겨서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리고 또 이제 물가는 다 올랐는데 퀵비만 점점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 배송을 뭐 주로 했었는데, 거래처들이 다 중국 쪽이라, 이렇게, 그리고 또 혐한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코로나까지 이어지면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조금 슬슬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방금 전에 사장님께 제가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 방금 전에 제가 우리 소상공인들 속이만 어려운 분들 번호 알려드렸잖아요. 네. 네. 지금 방송 도중에도 전화가 엄청 오는 거예요. 아, 네. 사장님. 전번에 사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렸는데 전화 그냥 꺼져있더라. 몇 번 전화 드렸었거든요. 아, 그래요? 사장님. 네, 방 소장님,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다 전화를 드리는데 간간히 놓친 전화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사장님. 김성국 사장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퀵 서비스 용달 기사님들하고 전화 많이 오죠. 어렵다고 기초금 탈렸다고 했는데. 근데 요즘에 매출은 좀 회복이 되고 있나 어떻습니까, 요즘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저 풀어지고 나서 조금 나아질 것 같고. 근데 뭐 별 차이는 없고요. 몇 년 전보다 한 3년, 2년, 1년 전보다 조금 나아져. 예. 그럼 사장님. 그 퀵 서비스나 이렇게 다마스퀵 하는 분들 보면 또 작은 용달하는 분 본인이 직접 퀵 기사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네. 그분들 모아서 이렇게 그 배달 주선 또는 네. 배달 중개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장님은 그 두 개를 동시에 하시나요? 네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그럼 사장님 그 직접 배송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로 배송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에 배송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 건지? 그게 어떻게 하루에 다 몇 개를 한다 이게 정확한 게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네. 이제 많을 때는 또 뭐 많고 적을 때는 또 없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예. 정해진 그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뭐 하루 뭐 한 10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송은 뭐 오토바이로 하시는 거예요? 아까 안 소장이한 다마스로 하시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예. 다마스로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 라보라고 있습니다. 라보. 예, 라보도 있죠. 소형 라보도 있고 다마스도 있고. 예예. 예. 다마스는 이제 마가진 차고 라보는 예. 이렇게 이제 예 뒤에 소형 화물. 그 하루 열 시간 하시면 하루 수입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요, 뭐 다 빼고 나면은 뭐 한 6, 7만 원 저한테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면 뭐 최저 임금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코로나 보상금은 어떻게 다 받으셨어요? 1, 2차는 나왔었어요. 예. 1차는 나왔는데 3차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뜨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예,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예상하기에는 확인 지급 신청을 해서 한 25만 정도가 신청할 줄 알았는데 네. 실제 1, 2차는 받았는데 떨어진 분이랑 네. 억울해 떨어진 분 너무 많으니까 60만 명 안팎이 지금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심사가 길어지겠는데 네. 1차는 예, 그러니까 네. 1차는 작년 100만 원, 2차는 2, 3월에 300만 원. 이게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매출 네. 감소 증빙을 좀 느슨하게 했습니다. 네. 근데 네. 3차는 어떻게 된 거냐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가 들어왔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네. 매출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사람들 다 탈락시키다 보니까 많은 탈락자들이 생겨서 지금 민원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데 네. 확인 지급 신청 저 같은 경우는 소장님 그 매출이 거의 없다 보니까 세무서에서도 환급을 받았거든요. 예, 예, 이제 매입하고 매출하고 따져가지고 환급을 또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세무서에서. 그렇죠. 부가 저 매입세 공제하는데 네. 사실은 매입 금액이 더 많았다 매출세액보다 네. 그러면 그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요. 그런데 네. 기계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해서 매출 늘어난 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냥 매출이 1호냐 들으면 다 탈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어도. 예, 예. 또는 5시간 노동하던 것을 10시간, 12시간 또는 13시간 예. 해서 예. 매출이 1호냐 늘어서 탈락 돼버리다 보니까 예. 이런 사연이 하루에도 저한테 엄청 오는데 저는 계속 그래서 대통령 중심에 가서 제발 구제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선생님들 상담도 하고 또 필요하면 집회도 예. 하고 호소도 하겠습니다. 근데 예. 그런 상황인데 일단 자녀들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금 착각을 하시는데 예. 택배하고 퀵은 틀리거든요. 그렇죠. 예. 네, 택배는 아마 이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아마 수입을 좀 많이 올린 걸 저는 알고 있는데 퀵은 예. 너무 형편없이 다운이 됐거든요. 퀵은. 예, 맞습니다. 택배는 이제 그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면서 주민들 예. 예. 택배 온라인 배달업은 좀 그렇죠. 예. 그 매출 늘어나서 탈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매출 늘어나 탈락한 건데 예. 예를 들면 저 반찬 가게 사장님 원자재가 늘어나가지고 만원 매출 늘었다 탈락한다거나 퀵서비스 예. 업체 사장님들이
뭐 영업이익일 한 달 네.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조금 1년 서너 시간 더 한 거예요. 최저임금도 안 되니까. 그랬더니 매출 1호 늘어났다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된 것 예, 같더라고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어차피 저번에 네네네. 전화 주셨는데 제가 못 받았으니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걸 꼭 물어보잖아요. 자녀들은 어떻게 잘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아, 저는 1년 2남이에요. 예. 아, 저를 젊어서 따로 살고 있고요. 아. 그때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고생하시는데 수고하시는데 연락은 자주 하나요? 예, 뭐 가끔 서로 뭐 안부 묻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 이제 제일 제 막내 아들이 늦둥이를 낳았는데 작년 네. 10월 달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그래도 이남 일녀를 힘들게 키우시고 킥서비스 해가시면서 다 결혼까지 시켰은 건 정말 인생의 보람일 텐데 그래도 우리 네. 아이들이 아버지가 지금도 이렇게 다마스 퀵하고 라보 퀵 한다고 그랬죠 아까는 네, 라보 퀵 네. 한다고 들었는데 자녀들한테라도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너희들 뭐 잘 살고 있고 뭐 아직 뭐 부모한테 뭐 큰 걱정 안 주고 건강하게 잘 사회생활하고 있으니까 아빠는 또 그걸로 만족한다. 아무튼 건강이 우선이니까 건강하고 사회에 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래 사랑한다. 네. 아. 사장님도 건강하셔야죠. 예. 자녀분들도 걱정하실 텐데. 해야죠. 네. 그 킥 서비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서울 중구 다산동에 있는 킥 서비스입니다. 사장님. 다산 킥 서비스. 다산 킥 서비스. 사장님, 손님들 어서 오시라고 지금 홍보 시작하시면 돼요. 시작. 네, 저희 다산 킥은 고객님의 물건을 원하는 장소에서 오토바이 또는 다마스, 라보, 2.5톤 트럭까지 필요한 차량으로 장소에 픽업하여서 서울 시내는 물론 전국 어느 곳이든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한 배송을 약속드리오니 배송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번호 말씀드려도 되나요? 하세요. 네, 010-8236-8860, 010-8236-8860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와, 24시간 하신대요. 다산 퀵 사무실의 김성국 사장님이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네. 예. 약간의 선물 정해진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앵커님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예. 우리 안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합니다. 예, 사장님 좀 이따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풍금이도 있어요. 풍금이도. 예, 예. 풍금 TV도 들어가 주세요. 풍금 TV.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산 킥사무실의 김성국 사장님이 신청곡입니다. 수잔 잭스 에버그린 들었습니다. 요 듣는데. 유튜브로 에버그린은 풍금님 버전이 진짜 최고다 이런 얘기. 풍금 TV에서 한번 불러드렸나 보죠? 네네네 불러드리고 있어요. 풍금 씨가 이 노래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커버송으로 카바가 네네 카바송으로 야 멋있다. 커버라 그래요. 카바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모든 노래를 카바한다고. 저 시청자들께서 문자 보내셨어요. 네. 캐스트가 전화번호를 방송 중에 알려주는 방송은 전 세계 딱 하나뿐이다. 허리케인 짱이다. 허리케인 짱. 퀵은 전화번호가 생명입니다. 예, 사장님 다산 퀵사무실의 김성국 사장님 전화번호 다시 알려드릴게요. 010-8236-8860 8236-8860입니다. 저도 저희... 지금 저장 있어요. 전화 드려야 되니까. 네. 저도 적어놨어요. 허리케인 홈페이지에 사장님들 가게 정보 항상 올려두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십니다. 무역업체입니다. 중국에서 물건 많이 들어와서 배송 필요할 때 전화드릴게요. 사장님 1톤 2.5톤 많이 씁니다. 김성국 사장님 지금 아주 흡족한 미소를 짓고 계시겠네. 일구형님, 안 소장님, 풍금님 신곡 발표에 꼭 참석 부탁드려요. 풍금 씨 신곡 발표회 하나요? 아, 네. 23일 날에. 23일? 네, 송파, 토요일 날? 네. 송파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오, 그러니까 네. 얼굴이 빨개져요. 가수가 근데. 그 노래 달고나. 네. 달고나. 또 몇 곡이에요? 네.
총 8곡이 될 겁니다. 오늘은 와. 정말 달고나 안 하네. 네. 아니 달고나 나온 지 꽤 됐는데 뭐 신곡이라고 그래? 아 신곡이죠. 왜 신곡이야?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아 1년은 더 밀어야 돼. 아 1년은 신곡이야? 그럼요. 더 밀어야 돼. 한 10년도 신곡입니다. 아 그러니까 유튜브 우리 TBS 라디오 유튜버하고 문자에 우리 풍금쌤 팬들이요 들어와서 네. 보기 좋습니다. 예, 참 좋습니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시고요. 사는 얘기 나눈 시간입니다. 어떤 가게 하시는지 얼마나 힘드신지 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진걸 소장님 풍금 씨 오늘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사장님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다 같이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예.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네 끝곡은 달고나입니다. 풍금의 19대인데 봐 끝까지 내 노래 안 틀어주잖아. 풍금씨 좋겠어요. 앞에 959에서 인생 모인 틀었다 그래서 인생 모인이 안 튼데 7월 19일인데 달고나. 959는 밤에 또 나와요. 10시 12시에 또 나올 겁니다.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앵커님 노래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